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라입니다. 지난주 어떤 상황에 쓰이는 표현들을 학습했죠? 네, 입국 심사 상황에서 쓰일 표현들을 대화 속에서 살펴보았어요. 그중 일부 표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당신의 탑승권을 보여주세요. 제가 당신의 탑승권을 볼 수 있을까요? Can I see your boarding pass? 당신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 혹은 무엇입니까? What 혹은 Where is your final destination? 방문 목적은 출장차입니다. Full business 혹은 on business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국적을 물을 때 쓰이는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Where are you from? 이에 대해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답하기 위해서는 I'm from Korea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디에 머물 것이냐는 Where are you staying? 이라는 질문에 프라자 호텔에서요 라고 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했었나요? 네, 어디 어디에서 라는 단어인 at을 활용하여 at Plaza Hotel 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이번 주에는 공항에서 나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동할 때 생길 수 있는 길, 방향 묻기 상황에 대해서 떠올려 보려고 해요. 여행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길을 잃었을 때 혹은 어떤 곳을 찾아갈 때 문제가 생길 때 주변 사람들에게 길을 물을 때 어떤 표현들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찾아가고자 하는 장소의 위치를 묻는 표현에 대해 학습할게요. 총 두 가지 표현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단순히 장소는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장소? Where is 장소? 두 번째 표현은 이 주변에 어떤 장소가 있나요? Is there 장소 near here? Is there 장소 near here? 이라는 표현이에요. 둘 다 있다, 존재하다 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뭐뭐다로 끝나는 동사인 비동사를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here, 어디에, is, 있다, 장소, 장소는 음음문이므로 Where is 장소, 장소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표현되겠죠. 두 번째 표현도 is, 있다, there, 의미가 없는 단어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장소, 장소가 있습니까? Near here, 여기 근처에. 이걸 합쳐서 Is there 장소 near here? 여기 근처에 장소가 있나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를 적용하여 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은행은 어디에 있어요? 가장이라는 표현은 the est를 활용하여 가까운 close 끝에 붙여 the closest 라고 표현한다면 가장 가까운 은행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네, Where is the closest bank? Where is the closest bank? 이 근처에 편의점이 있나요?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Is there a convenience store near here? Is there a convenience store near here?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처라는 near 단어 대신 주변이라는 around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편의점이 있나요? 라고 말한다면 Is there a convenience store around here? Is there convenience store around here?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의 위치에 대해 알게 됐다면 이번 파트에서는 그곳에 어떻게 갈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볼게요. 장소에 어떻게 가나요? How do I get to 장소? 어떻게 제가 가다 혹은 도달하나요? 장소에. 이 중간에 끼어 있는 to는 주어인 I보다 앞선 동사로서 음음문을 나타내는 형식상의 동사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장소에 어떻게 제가 도달하나요? How do I get to 장소?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얼마나 오래? How long? 음음문이므로 does, 그것은, it, 걸리다, 들다, take 붙여 How long does it take? 이 두 가지 표현을 지금부터 학습해 볼게요. 버스 터미널에 가고 싶어요. 버스 터미널에 어떻게 가나요?
How do I get to 장소를 활용? How do I get to the bus terminal? 다 같이 읽어볼까요? How do I get to the bus terminal? 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라고 묻기 위해서는 How long does it take?를 활용하고 거기에는 there, 가는데 to get을 붙여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다시 한번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버스 터미널에 어떻게 가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처럼 문맥상에서 무엇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게 되는 즉, 무엇을 하는데를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How long does it take?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만 단순히 실례합니다. 버스 정류장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라고 무엇을 하는데를 표현해야 하는 경우에는 How long does it take? 끝에 to 행동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 혹은 How long does it take to 동작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의 핵심 문법인 비동사의 쓰임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동사란 다로 끝나는 단어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노래한다에 노래하다, 나는 기쁘다에 다처럼 말이죠. 이 다로 끝나는 동사들 중 비동사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이 애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할 때 쓰여요. Is there any convenience store near here? 이 주변에 편의점이 있나요? 라는 문장의 is처럼 있다,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I'm happy, 나는 행복하다 에서의 am처럼 아무 의미도 갖고 있지 않지만 나는 행복한을 행복하다로 바꿔주는 것처럼 단어들의 흐름을 다로 완결시켜 문장을 만들어주는 역할만 하기도 해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인가요? 라고 표현할 때 무엇, what이다, is the quickest way 혹은 the fastest way,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What is the quickest way? 혹은 What is the fastest way? 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나요? 있다의 존재인가요? 아니면 다의 문장 완성인가요? 네, 여기서는 문장 완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식당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인가요? 라고 말하면서 세 번째 파트 마무리 짓겠습니다. What is the quickest way to the restaurant? 다시 한번 What is the quickest way to the restaurant? 이번 주에는 관광 중 어딘가로 갈 때 길을 묻는 방법과 관련된 표현들을 살펴보았어요. 다음 주에는 방향을 알려주는 표현들에 대해 학습할게요. 그럼 바이바이, see you next week!